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 행사 그 시한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서 극적 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해라 기자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2년 동안 끌고 오던 배터리 소송이 713일 만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였는데요. 하루 앞두고 양측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하면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시장에 전한 것입니다. 일단 합의금 규모가 2조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배터리 업계를 넘어서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 최고 배상액으로 지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한 분쟁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합의금 수준을 높고 양사가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었잖아요. 양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 한 1조 원 정도를 서로 양보를 한 2조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간단히 이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영업비밀 침해와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이 번갈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9년 4월에 LG 측이 먼저 SK를 상대로 자사 인력 이직 과정에서 SK 쪽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면서 미국 ITC와 연방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9월에 SK가 LG 상대로 미국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었고요. 바로 LG도 특허 침해 맞소송을 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이 미국 ITC가 SK의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렸었죠. 이때 예비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있었었고요. 근데 올해 2월에 결국 최종 판결이 난 거였습니다. ITC가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 라고 결정이 되면서 SK의 미국 내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런 최종 판결이 나면서 LG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었다라는 그러한 업계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달 1일에 특허 침해 앞서 SK가 LG 쪽에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특허 침해 관련해서는 SK가 LG 배터리에 특허 침해를 한 것은 그렇죠. 그렇게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결과가 조금 묘연해지는 그런 수순으로 갔었습니다. 이러면서 한쪽에서 이제 양사가 합의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왔었던 거고요. 결국 어제자였습니다. 4월 11일 LG와 SK가 정격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이냐 그 배경에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앞서 잠시 살펴주셨지만 양사가 또 이해를 함께 나누었고 또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SK 쪽에서는 매달릴 수 있는 게 미국 쪽의 거부권 행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것을 외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일단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인력이 한 2,600여 명 그렇죠. 정도 고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이것 문제죠. 그렇죠. 고용 문제. 그래서 양사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었고요. 물론 한국 정부도 굉장히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양사 CEO가 전격적으로 이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 된 것이죠. 네. 자, 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로 아주 자찬하고 있던데요. 자, 이번 소송과 그 합의 과정에 있어서 LG 엔솔, SK이노 이 양사의 득실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조금 잃은 것부터 먼저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양사가 각자 근거를 가지고 소송에 임했던 것은 맞지만 이 소송이 길어지면서 여론전이 좀 장기화됐었습니다. 양사가 그래서 서로를 좀 비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좀 피로도를 어느 정도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 비용이 상당히 들었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1조 원까지 육박할 수도 있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수급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손을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뭐 중국 업체가 어부지리격으로 오히려 그래서 이익을 얻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또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런 수급 차질이 없게끔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고요. 하지만 합의로 인해서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LG 쪽에서는 결국 LG의 소송 시작과 끝이 옳았다라는 명분을 얻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합의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을 확보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정말 한시름 났죠. 미국에서 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10년간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됐고요. 그렇죠. 이 조지아주 공장을 비롯해서 미국 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뭐 손해 비용이나 설비 이전 부담에서도 벗어났다라는 그런 득을 봤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합의로 이제 모든 소송이 이제 취소가 되는 건데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2조 원 규모라는 거는 꽤 큰 규모인데요. 요거가 사실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배터리 그 사업이라는 게 물론 미래의 먹거리지만 지금 투자 단계다 보니까 좀 적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김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합의금이 2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시불로 지급은 하는 건 아니고 현금 1조 원과 이제 로열티 1조 원 합쳐서 2조 원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일단 현금 1조 원은 올 하반기와 내년으로 분할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로열티 부분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향후 매출액 중 일부를 이제 4에서 5년 정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측은 애초 최대 5조 원 최대 한 7조 원까지도 요구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3조 원까지 수준을 낮췄고 최종적으로는 2조 원에 이제 합의를 한 거니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물건을 흥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깎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의 5조 원을 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물론 2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SK가 3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입장에서도 당장 2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면서 선제 기술 개발이나 추가적인 이제 생산 라인 투자 등에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LG는 SK로 이직한 이제 직원들 개인으로 대상으로 한 소송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합의를 못해서 실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 소송 결과를 떠나서 기업 이미지에도 좀 손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로 두 업체가 모두 윈윈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우리 김종훈 기자가 타이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수트도 벗고 굉장히 현장에서 바로 온 듯한 현장감 느낌이 있어서 날도 더운데 좋네요. 네. 앞으로 저도 좀 같이 좀 벗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양사의 지금 주가는 좋아요. 그런데 이 K배터리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과제가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전망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SK와 LG가 거의 2년 넘게 싸워왔고 소송 네. 전을 계속 이어왔는데 뭐 어쨌든 종지부가 찍힌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계에서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배터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양측이 분쟁을 벌이는 사이에 이제 국내 기업 간 경쟁이었으니까요. 사이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본 쪽이 중국과 일본 기업들입니다. 중국 CATL이나 일본 파나소닉 등이 최근 무섭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면서 좀 경쟁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뭐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이들 기업을 좀 견제할 여유가 생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30만 대에서 2025년에는 240만 대, 또 2035년에는 800만 대까지 가파른 성장이 좀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LG와 SK 모두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이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 사업이 좀 안정화된다면 유럽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모두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현지 추가 투자, 현지 추가 증설 부분이 과제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를 앞서는 이제 기술 개발 투자부터 생산 라인 증설까지 앞으로 좀 숨가쁜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이 어쨌든 사라진 만큼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을 해야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